안녕하세요. 주식연구하는 가이스트생 가이스닥입니다. 오늘은 이제 보험산업 한번 다음 시나리오 봐봅시다. 도움되는 꿀팁도 나가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서서 오늘 헬릭 스미스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항선, 이 위에 세 개의 저항선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잘 관찰해야 합니다. 위로 쭉 갈지 이 저항선들 사이에서 버티는 모습을 보이는지. 오늘 제 수익률 기준 25% 찍었었는데 바쁘고 매도를 걸어 놓는 걸 까먹어가지고 입절을 못했습니다. 그래도 막판에 끌어올렸네요. 내일이라도 수익률 25% 찍을 때 4분의 1 물량을 입절해야겠습니다. 이제 이런 종목들은 장초에 바로 걸어놓고 놔둬야겠습니다. 매도 걸어두면 바로 또 네이버 블로그에 포스팅해 놓겠습니다. 아, 그리고 적금 넣는 건 계속 넣을 겁니다. 입절한 거 넣고 그 다음에 1월 달에 못 넣은 거랑 이번 달에 넣을 거. 이세 개를 계속적으로 넣을 생각입니다. 자, 이제 보강산업 한번 봐봅시다. 보강산업이 궁금해서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이전 보강산업 영상을 보시면 모멘텀 차트 재무 분석해 놓은 거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강산업 차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쌍바닥을 이제 열심히 그리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두 번째 바닥이 첫 번째 바닥보다 낮다는 게 아쉽습니다. 그림을 그려드리면 이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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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긴 이런 식입니다. 이런 쌍바닥보다는 이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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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긴 쌍바닥이 진짜입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 보시면 지지선을 계속적으로 지키려고 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날 이제 밑으로 확 빠질 때 바로 끌어올리는 거 보이시죠? 이것만 봐도 아, 여기는 지켜주겠네. 그럼 다시 여기 근처로 들어오면 추가 매수 가기겠죠? 그리고 이 아래쪽 저항선 두 개가 이제 강력한 저항선인데 이제부터 꿀팁 알려드리니 잘 들으세요. 제가 지난번에 강력한 지지선 저항선 기준이 뭐라고 했죠? 제 구독자분들은 대답을 해주셔야 하는데 거래량이 많이 터진 양봉의 시가와 종가를 그은 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여러분 꼭 이런 팁 알려드린 거는 딱 기억해 놓고 꼭 써먹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오늘 말씀드릴게요. 바로 이제 여러 번 뚫지 못하는 지지선 저항선입니다. 이제 이쪽 앞쪽에 보시면 여기 거래량이 이제 터진 양봉이 두개 정도 지금 여기 거래량, 여기, 그리고 여기. 보이시죠? 이 터진 거래량 양봉 두개 정도가 있으면서 동시에 이쪽에서 다섯 번을 뚫고 올라가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못 뚫었습니다. 시도는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 입니다. 그러니 암묵적으로 강력한 선이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 겁니다. 동시에 저 차트를 누가 만들었나요? 개미들 만들었을까요? 아니죠. 당연히 세력이겠죠. 그럼 왜 만들었을까요, 대체? 어차피 뚫어 올릴 건데, 여기 보시면. 이유는 다음번에 강력한 지지선으로 만들려고 그림을 그린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앞으로 이 부분은 이제 기회 닳도록 계속 얘기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머리 박히겠죠? 당연히. 여러분 듣다 보면 그냥 모르는 것도 여러분 들으면 아는 것처럼 느껴지고 알게 됩니다. 여튼 현재 이두 선을 지지선으로 이제 횡보 중이고 위에 이쪽에 저항선들이 있어서 바로 뚫을지는 알수 없지만 한번더 이제 그림을 그려드리면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렇게 요렇게 한번더 이제 이런 식으로 산바닥 쌍바닥 아니고 산바닥을 그릴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추가 매수 진행하게 되면 또 블로그에 포스팅 남기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컷하고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